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의 장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영원한 자유인 조르바는 바로 작가 카잔차키스 자신입니다. 그의 묘비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인간?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죠. 자유! 번역 이윤기, 극본 윤정건, 그리스인 조르바 14번째.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는데도 조르바 영감은 여전히 돌아올 줄 모르네요. 이젠 저도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주책의 영감탱이가 롤라라는 젊은 계집한테 빠져서 갖고 간 돈을 몽땅 다 써버린다면 영감이 돌아온 들 무슨 소용입니까? 제 모든 희망은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니까요. 울적한 마음에 마을 카페로 갔죠. 아이고 사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탄광에 계셔야 할 시간인데. 아, 네.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나그노스티 어르신도 계시네요. 저 별거 없으시죠? 아, 뭐라고 그러신?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주인장, 가벼운 거 뭐 한 잔 주시죠? 네, 예, 예, 예. 근데 항상 북적거리는 카페가 오늘은 좀 한가합니다. 예, 뭐 마블안돈이 영감네 아들 파블리 때문에 이 마을 분위기가 그냥 온통 가라앉아서 그래요. 에이구, 뭐 이럴 때 그냥 사장님 탄방이라도 좀 와샤와샤 해주면 좋은데. 그 인부들 말로는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했다면서요? 큰 공사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파블리 일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요. 마블안돈이 어르신의 가슴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원멍청한 놈. 아, 과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나이. 에휴, 그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나그노스티 영감님이 제일 행복하시지. 예. 아, 파블리 같이 속 썩히는 아들이 있나? 에이, 돈이 없나? 아, 그 뭘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둘이서만 그 썩닥거립니까? 아, 예, 저 파블리. 그 녀석 얘기했어요? 에? 파뿌리? 아, 그 뭔 쓸데없는 얘기라고 있어요? 아, 참. 아유, 그나저나 우리 파블리 참. 그 젊은 나이에 지 발로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청춘을 꺾어버려서 안 됐지만은 마 일찌감치 구원 잘 받았습니다. 에, 예?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이, 그 입만 뻐끈거리지 말고 뭘 좀 말을 하라고. 에이? 지금 뭐 당신들이 뭐 뭐라 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진 못하겠지만은 막 그냥 내 얘기나 그냥
들으시오. 네. 그러지요. 그 참네. 아이 참. 파블릭 그 녀석이 예? 지 소원대로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산다고 칩시다. 무슨 큰 영화를 보겠습니까? 여자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발정날 때 잠시 사내 놈을 즐겁게 해줄 뿐 눈만 뜨면 막 아웅다웅 싸움질이나 하고 죽이라 살리라 악쓰면서 막 피차 얼굴에 똥칠이나 하는 겁니다. 예, 다들 그러고 사는 건데 파블리 놈인들 뭐 별 재간 있었겠습니까? 꼭 내 얘기하시는 것 같아. 파블리 녀석 참 그런 꼴 안 보고 뭐 일찌감치 구원을 잘 받은 거지요. 뭐 당신 표정을 보면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뭐 그런 눈치 같은데요. 속을 맡들이다 보면은 그것도 아니거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 나를 보면 됩니다. 예.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게 없이 참 잘 살아왔다고 부러워들 하는데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은 글쎄 나도 아마 파블리처럼 저 바다에 몸을 던질지도 모르지. 예? 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걸 보니까 뭐 놀라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 놀라는 소리가 막 내 귀에도 들리는 거 보니까 엄청 놀라는 것 같네요. 아, 내가 이거 괜한 소리를 했네요. 늙은 놈이 하는 말 다 귀담아 들 건 없습니다. 자, 흘려버립니다. 예. 아, 혹시라도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한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인생 끝까지만 살아보기도 전에 막 지리컵부터 묵어가지고 아, 당신까지 막 당장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생기선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영감님도 참. 아, 지금 웃는 거죠? 예. 아, 당신은 젊습니다. 예. 막 설사 당신이 뭐 내 나이가 됐을 때 뭐 나같이 지나온 인생이 후회를 하게 된다 해도 그건 뭐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가수 댁이 당신 앞을 지나가거든 무조건 냉큼 붙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 만들고 그래 살아야지요. 망설일 거 없습니다. 저 사장님, 아나그노스티 영감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날 동네 사람들 돌팔매질 막아서서 소멜리나 과부를 감싸주던 사장님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그 과부를 좋아하시는 거 눈치채셨거든. 좋아하긴요. 아 그럼 누구라도 나서서 말려야지 가만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귀에는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수댁이 당신 앞을 지나가거든 무조건 냉큼 붙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이 답답해. 따당님은 바보야. 가수댁한테 말해야 같이 잡시다. 아유 그러니까 애 과부 하나도 못 챙기지 이런 비겁자. 아유 제 발길은 저도 모르게 과부집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집 창문은
마치 나를 기다리듯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노크를 할까 말까 저를 망설이게 하더군요. 두 가지 생각이 뭐냐고요? 사장님이군요. 저 소멜리나, 저는 아무 말씀하지 말아요. 제 방에 왜 들어오셨겠어요? 그걸 꼭 설명해야 하나요? 소멜리나,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 전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사장님이시군요. 저 소멜리나, 저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권총은 왜? 어느 놈이든 현관문을 들어서면 쏴버릴 거예요. 파블리도 이 현관문을 들어서지 못해서 죽은 거니까요. 들어오실래요? 아니, 저... 아니. 저는 어느 틈에 과부댁 마당을 도망치듯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밤바다의 모래를 걷어차면서 분풀이를 했지요. 이 바보 발뿐! 노크라도 한번 해보는 건데 난 꽉 뒤져야 해!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어야 할 놈은 바블리가 아니고 나야, 나! 난 바다에 뛰어들어도 상어조차 뜯어먹지 않을 거야. 더럽게 맛대가리 없는 놈이라고. 이러고 백사장의 벌럭 눕는 찰나. 뭐야? 우리 오두막에 불이 켜졌네. 졸업아, 이 죽일 놈의 영감탱이가 돌아왔구나! 졸업아! 아유, 두목, 너무 반가워하신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에? 아, 나도 두목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어디 우리 한번 안아봅시다. 자자, 미쳐요. 가까이 오지도 마. 이거 앙탈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고. 자자, 한번 안아봅시다. 이거 놔요, 놔. 알겠지, 미치겠네. 싸구려 향수 냄새. 알겠지. 도목, 이게 바로 코이 뿐년 롤라 냄새라우. 아이고, 한 보름 껴안고 뒹굴었더니 아주 그냥 온몸에 아 그년 냄새가 배어갖고. 에휴, 하지만 걱정하지 마슈. 내 한 며칠 있으면 이 냄새 다 없어집니다. 아이고, 이 뻔뻔함이라니. 아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소? 아, 그래, 미안하니까 내가 이렇게 왜 보름 만에 돌아왔지. 안 그러면 내가 한 그 1년 있다가 왔을 텐데 말이야. 에? 도록 하시오. 그리고 영원히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아, 참. 내가 그 도록 하겠다고 하면 이 제일 먼저 붙잡을 사람이 이 두목이면서 그래. 이 세상에 조르바 영감을 붙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혹시 부블리나 그 불쌍한 노파나 붙잡을런지. 아, 아차, 부블리나. 에, 그래, 그래요. 이 부블리나 그 잡것은 날 붙잡을 거야. 에, 그래서 내 저기 봐요, 저기 저거 저 한보따리 갖고 왔잖소. 아이, 저건 다 뭡니까?
뭐 이 핸드백, 이 두루마리 화장지에다 얼씨구 스타킹, 뭐 빨간 파라솔, 이 향수. 아 이게 다 뭐요? 아니 부부리라 줄 선물이지 뭐긴. 기가 막혀서. 하긴 결혼할 여자라고 신경 좀 쓰셨네. 뭐 결혼할 여자? 예라이 두목. 그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끔찍하게 시리 말이야. 하얀 웨딩드레스를 사오라고 하던데 그건 없네. 하얀 웨딩드레스? 아니 자꾸 왜 그래요 두목. 부불리나 부인은요 영감님이 돌아오자마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청혼하는 줄 알고 지금 입이 뒤통수까지 찢어져 있어요. 에? 아, 또 무슨 소리래? 청혼? 그럼 어쩌오? 아, 편지 좀 읽어달라는데. 조르바 영감은 지금 젊은 계집하고 뒹굴고 있다. 고지고대로 읽어줘야 해요? 그 가엾은 여자한테 차마 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요? 아, 뭐가 그래서요야? 내가 소설 좀 썼지 뭐. 부블리나 부인한텐 셰익스피어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었나 봐. 통곡까지 하던데.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청혼한다고 읽어주었어요? 두목, 그 장난을 쳐도 이 너무 심한 장난을 쳤군요. 아이 그게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나서 부블리나가 받을 그 상처 말이야. 아니 그 생각이나 해봤어요? 뭐 나도 그날부터 두고두고 후회는 했어요. 아이. 하지만 그게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조르바 씨는 젊은 년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애타게 기다리는 부블리나가 하도 가여워서. 가여워서? 아니 더 가엽게 만드는 거야? 무슨 게임이 이래? 야단치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왜 야단 맞고 있지? 다시 뒤집어야지. 아 그건 그렇고 케이블 설치할 장비는 사왔소? 못 사왔죠? 갖고 간 돈 그 롤라 그 지집에 치마 밑에 다 쓸어놓고 보나마나 장비도 못 사왔겠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아주 날 망치려고 작정했소? 아이고 그 말씀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사갖고 온 장비 도로 팔아서 롤라한테 다시 가라는 말씀 같은데. 사왔소 장비? 힘이 딸려서 롤라 년하고 더 뒹굴이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 돈 남은 김에 얼른 빠져나와서 장비 구입했소. 아 그럼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네. 아, 뭐 남자가 여자한테 돈 좀 쓸 수도 있지. 아, 역시 영감님은 대단해. 젊은의 끼구도 완전히 정신을 잃진 않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쑥스럽게시리 그 뭐 칭찬까지. 내가 이래서 두목이 좋다니까. 그래서 여기 내 이 두목 줄이라고 초콜릿 한 상자도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앵무새 주려고 땅콩도 내 한 봉지 사왔지요. 아유, 이 골고루도 챙기셨네. 아유, 앉아. 이게 먼 길 오갔지. 젊은이 챙기느라고 힘들었지. 엄청 피곤하실 거야. 네, 커피 한잔 올릴 테니 앉아. 아니, 뭐야 이거? 에? 이런 죽바가지 영감 탱일 봤나? 아 머리 염색하셨네 새까맣게. 아 이것도 뭔 망령이래. 염색을 해도 적당히 하셔야지 완전히 애들같이. 아 글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우.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요? 머리털 하얗다고 롤라 그 기집애가 확 뽑아버리겠다고 덤비기라도 했어요? 하루는 롤라 그 기집애 손 붙잡고 내 다정하게 그 산보를 하면서
기부를 내는데 아이 어떤 싸가지 없는 예패네가 이러지 않소? 어머머머, 저 할배 어린애 데리고 어디 가는 거지? 어머, 저 할배 유괴범인가 봐. 아, 그 웃지 말아요. 이봐요, 두목 같으면 그 소리 듣고 당장 이발소 안 뛰어가겠어요. 부블리나 부인이 돌아온 조르바 영감과 다시 만나던 그 순간, 그 장면만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아무리 비비살이 좋아도 그건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닭살이었으니까요. 한바탕 쇼가 지나간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만에 만나셨으니 두 분 오늘 밤은 무척 뜨거운 밤이 되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건배. 그저 더 두목, 그런 소리는 왜 해요? 나 힘 달려가지고 롤라 기집애도 마다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뭐 코피 터질 일이소? 조르바, 당신 정말 너무 순진해. 남자가 너무 수줍어. 응? 내가 수줍다고?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다고 직접 말할 거지. 그게 부끄러워서 사장님한테 보내는 편지에다 그걸 썼어요? 아이고, 부끄럼쟁이. 아이고. 아니, 그게 저 내가 그 좀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더 귀여워. 아 참, 이제 보여줘요. 보여달라니 뭘. 아이고, 깍쟁이. 시침 떼지 말고 사왔으면 빨리 내놔봐요. 입어보게. 하얀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아뿔싸, 드디어 일이 터지는군요. 저는 도망갈 준비부터 했습니다. 조르바인들 어쩌겠어요. 웨딩드레스는커녕 외자도 안 사왔는데 결국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조르바 영감이 이게 다 네 놈 때문이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으니 일은 터졌어요. 가엾은 부블리나, 죄송해요. 난 면목 없어서 도망갈 거예요. 하얀 웨딩드레스. 오, 사랑하는 나의 부블리나요. 나 그거 안 사왔어. 못 사온 것이 아니라 안 사왔어요. 뭐라고요? 안 사왔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난 곧 하얀 드레스 입고 조르바 부인이 될 거라고 동네방에 다 떠들어놨는데 안 사오면 어떡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난 슬그머니 일어나 두 손에 신발부터 들었습니다. 여차하면 내 빼려고. 그런데 부블리나, 내 당신이 입을 그 웨딩 드레스는 그런 총구석 칸디아에서 내 찾을 수가 없었어. 그건 말이야, 당신 수준에 도무지 맞진 않아. 내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말이야, 본토 아테네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지, 특별히.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테네에다 특별히 주문을? 어머 세상에. 아유, 여보 조르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동시에 저도 의자에 털썩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조르바 영감님,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야. 나를 구원하셨어. 출연 조르바 박일, 나 오세홍, 송도영, 강구한, 윤성혜, 이상훈. 음악 이춘화, 효과 조병식, 이기훈,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엔
그리스인 조르바 15번째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